반갑습니다. 2021년도 12월 22일. 자, 오늘 조건 검색 시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 시딱한 종목 떴습니다. 바로 인포뱅크고요. 예, 인포뱅크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인포뱅크 오늘 얼마 떴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포뱅크가 이 조건 검색 식에 포착이 되어서 자동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동 매수가 되었고요. 검색 식은 하나의 수학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회원님 계좌에다가 저희가 다 심어 드립니다. 심어 드리고요. 이 계좌에 공식을 심어 놓으면 키움의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움의 캐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캐치 프로그램이 자동 매도입니다. 예,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키움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검색식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하고, 자, 검색식은 수학 공식이죠. 자,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회원님 계좌에다가 다 심어드리면 평생을 쓰는 거죠. 평생을 쓰시는 거고, 무슨 업데이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뭔가 바뀌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공지를 해드립니다. 버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평생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종목이 빠지는 거는 지지라인 가격대를 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수익 나오는 거는 깔끔하게 그냥 매도하고 끝내면 되는 거라서 편안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인포뱅크가 떴어요. 인포뱅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캐치에 얼마가 매수가 됐는지 정확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자, 보시면, 자, 이거 실제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 한다는 거. 9시 27분 34초에 포착이 되었고요. 보시면 인포뱅크 22,000원에 포착이 되었고, 22,000원에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체결 수량 227주, 아, 21,850원. 그러니까 주문 가격이 22,000원이고요. 주문 가격이 22,000원이고 체결 가격이 21,850원. 체결 가격이 21,850원입니다. 21,850원. 9시 27분 34초. 이거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색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더라도 한 1초? 예, 1초 정도. 예, 근데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실제 제가 그 저희 자녀 계좌를 이렇게 캐치로 돌려놓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쌓이는 거죠. 물론 뭐 손절하는 것도 있고 물리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월등히 먹는 게 많습니다. 월등히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보고 그대로 저희가 세팅해 놓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막 욕심을 안 부리면 충분히 이거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정말 이게 되는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체결 가격이 21,850원이고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039290. 자, 이거는 내일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23,250원까지 떴고 오늘 한 종목 고작 한 종목 나왔어요. 자, 아침에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오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용 검색시 자, 오늘 방송용도 인포뱅크 하나 떴는데요. 방송용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시간이. 방송용 검색식도 제가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 방송만 보시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거를 내 계좌에 하나 들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아마. 말도 못하게 뿌듯하실 거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 평생 쓸 수가 있거든요. 예, 평생 쓸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평생 AS, 그러니까 뭐 힘이 닿는 데까지 AS를 계속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려 있는 것도 있어요. 물려 있는 것도 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종목들은 또다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 믿고 같이 가시면 돼요. 예, 저희 믿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시면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뭐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후기 새로이님 아주 오래간만에 올려주셨어요. 아, 얘는 20일 날도 올렸네. 자, 보시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이래가지고 88만 원. 예, 축하드리고요. 인포뱅크. 예, 새로이님 오늘 새로이님 올려주셨고 이건 어차피 초보든 수익이든 똑같이 나옵니다. 초보든 수익이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초보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수익 조언님. 자, 60대 어르신입니다. 60대 어르신이고요. 수익 조언님 인포뱅크 축하드리고요. 검색 시라고 해놓으셨네, 이분은.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자, 먼저 우주님 한번 보겠습니다. ECS 보여줘. 얼른 위로 치고 가기를요. 우주님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유 종목에 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것까지 안 했는데 그냥 그 조금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기로 했거든요. 자, 충하님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뱅크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종목님 보겠습니다. 40만 5천원 축하드리고요. 자, 전화무정님 아니면 호호마마님. 39만 7천원, 예, 축하드립니다. 인포뱅크. 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산갑부님, 예, 11만 7천원 축하드리고요. 전화무정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식도 검색식이지만, 대표님 영상 보고, 영상하고 방송 보고 따라봐도 GSE 상한가 나오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대표님이 뭐 신이 아닐까. GSE 저희가 이제 방송 추천주로 드렸거든요. 예, 상한가 나왔다는 거.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포뱅크 120만 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대박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방송만 보시더라도 제가 매일매일 저녁에 또 6시에 또 방송 한번 더 합니다. 조금 뭐 번거롭지만 어차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연락들을 주시는데요. 자, 이 검색식은 정말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키움 캐치만 드시면 예, 키움 캐치만 드시면 됩니다. 키움 캐치만 드시면 되고 이 캐치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하게 예, 정말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스타트만 해놓으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냥 캐치 틀기만 틀면 게임 끝납니다. 예, 게임 끝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 시 정말 초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식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평생 쓸수 있고, 내 계좌가 넣어놓으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하루에 종목은 한개 아니면 두 개. 안 잡는 날도 있습니다. 굉장히 쪼아놨기 때문에, 그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자, 인포뱅크, 그리고 GSE,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도 가능하시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맙습니다.